쓰고 쉬어야 되죠. 그래서 여름 휴가 차도 잘 못 가는 경험도 많았고요.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안녕.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남편은 오늘 일이 있어서 나갔고 이따가 밖에서 만나려고요. 혼자 뭘 먹을까 하다가 후딱할 수 있는 비빔국수를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레시피랑 같아요. 너무 맛있어. 혼자 먹을 때는 설거지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양푼에다가 면이 엄청 잘 삶아졌어요. 쫄깃쫄깃하다. 지금은 10시인데요. 아까 8시쯤 일어나서 비서 영상 편집 마무리하고 지금 업로드 시키려고 이거 먹고 하려고요. 그리고 오늘은 친구네 집에서 집들이가 있어서 남편이랑 같이 가서 친구 집에서 자고 오려고요. 오늘 그 친구 집들이 가기 전에 영상 올려놓고 가려고 거의 다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자세가 다르거나 뭔가 다른 게 있으면, 각도가 다른 게 있으면 그거는 그 다음날 촬영을 덧붙였다는 거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찍어놓은 거를 다시 보면 항상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어제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각도로 촬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보통이어서 문을 이렇게 다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를 좀 하고 나가보려고요. 이불 빨래도 돌리고 있고 집안일을 해보겠습니다. 먼지가 많이 날려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기 아직 유선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무선으로 이제 좀 꽁돈이 생기면 사려고요. 유선 이제 못 쓰겠어요. 무선 쓰시는 주부님들 무선 엄청 편하죠. LG도 새로 나왔고 다이슨보다 LG가 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얼굴 땡겨. 블루베리 스킨.
머리를 대충 말려주고, 제가 어제 온 이거 캐럿 오일 어제 써봤거든요. 근데 어제 남편이 회식하고 좀 늦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무슨 냄새냐요? 왜? 이랬더니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우리 화분에 흙이 썩었다고, 흙에서 자꾸 냄새 난다 그랬더니 냄새를 막 화분 가서 막 맡더니 진짜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 맡아봐 이랬더니 뭐야 이랬는데 이 냄새예요. 딱 그런 냄새예요. 흙 썩은 냄새, 막 엄청 오래된 흙 냄새. 근데 어제 제가 여기 여드름이 조금 올라올랑 말랑 했었거든요. 근데 가라앉았어요. 효과가 있나봐요. 어제 바를 때는 이게 독한지 모르고 그냥 오일체로 발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찾아보니까 바르자마자 되게 따끔따끔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크림이랑 섞어서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눈 피해서. 눈도 되게 따갑더라고. 좀 독한 건가 봐요, 원래.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약간 썩은 흙냄새 아니면 공업용 무슨 타이어 녹이는 냄새라고 해야 되나? 지독해. 냄새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코에 숨 안 쉬고 입으로 숨 쉬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저 코로 숨 안 쉬고 있거든요. 저 이거를 거의 1분 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 쓰레기도 남편이 헛구역질해서 잘 못 버리는데, 저는 코로 숨 안 쉴 수 있으니까 제가 버린답니다. 그리고 이거 추천해드리려고요. 미국 여행 갔을 때 사온 거거든요. 미국 여행에서 꼭 사와야 되는 그것 중에 화장품 중에 하나인데 A Thousand Wishes. 근데 이거 향이, 제가 이거 말고 다른 바닐라 향도 써봤었는데 이 향이 엄청 달콤한 꽃냄새거든요. 근데 되게 오래가요. 저도 달콤한 냄새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향이 오래가고 그 잔향이 약간 달콤달콤한 뭔가 여성스러운 냄새가 나서 괜찮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이거 그래서 미국에서밖에 못 살 줄 알고 되게 아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제 맘도 모르고 막 엄청 팍팍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직구가 가능하더라고요. 쿠팡 같은 데에서도 팔고 있고. 지금 품이 안 흘려나? 아무튼 뭐 저 안 되면 친구한테 부탁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팍팍 쓰려고 합니다. 비싸지 않아요. 이게 지금 밑에 보니까 12불. 12,000원? 13,000원? 14,000원 할 텐데 여기에 제가 항상 거기는 뭐 세일 같은 거 묶어서 사면은 3개 뭐 사면은 좀 한 개 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묶어서 사면 또 싸게 살 수 있어서 만약에 미국 가실 일 있으시면 바디앤웍스 바디 크림 중에 이 향을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우전 위시스. 오늘 날씨가 조금 덥대요, 밖에. 드디어 이렇게 봄이 오나 봅니다. 저 지금 문도 여기 열어놨는데 하나도 안 추운 거 보니까 진짜 봄이 왔나 봐요. 루미레이어 프라이머. 약간 쉬머한 프라이머죠. 촉촉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약간 광택? 이 둘죠? 여기에다가 헤라 잉? 쿠션으로
20대 초반까지 쌍꺼풀 되게 크게 만들고 다녔어요. 이만 이렇게. 제가 약간 속쌍꺼풀 같은 쌍꺼풀이거든요. 근데 쌍꺼풀을 막 이렇게 크게 만들고 다녔었는데 이거 아침에 테이프 붙이고 이렇게 떼면은 저는 바로 생겼었거든요. 근데 같이 20대 초반 때 회사 다니던 친구가 팩폭 날려서 그때부터 그걸 안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냥 제 눈으로 살고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어우 느끼해 죽겠다고, 너한테는 얇은 쌍꺼풀이 더 잘 어울린다고.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진짜 완전 팩폭 날려줘가지고. 근데 아주 잘한 일 같아요. 옛날 사진 보면 되게 느끼하고 왜 저랬나. 요즘에 약간 이렇게 일자 눈썹 같이 그리는 거 하고 있어요. 살짝 산은 살려서. 이쪽은 잘 그려주는데 이쪽이 약간 애매해. 그럴 때는 요 뾰족이 면봉으로. 와, 오늘 5,000명이 넘었어요. 5,0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10월? 이쯤에 시작했으니까 5개월,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영상에서 만나요. 저 처음에 유튜브 할 때 그냥 영상 올리는 게 재밌어서 그때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계속 저는 꾸준하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계속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올릴 때는 막 조회수 12, 뭐 많아봐야 35 이랬었는데, 그 비서의 월요일 영상 올리고 나서 좀 그게 인기 영상으로 올라갔는지 정말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엄청 뛰어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벌써 5,000명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그렇네요. 근데 되게 막 3,000명까지 했을 땐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아, 좀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어벙벙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5,000명 뭐 이렇게 되니까 빨리 10,000명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웃기죠? 오히려 막 1,000명, 뭐 2,000명 이렇게 올랐을 때 아, 그만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의식되니까 스스로가.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는 거. 다음은 이거 스킨푸드 뷰러인데요. 제가 슈에무라 뷰러를 잃어버렸어요. 저의 오늘 패션. 가방 이렇게. 제가 캐주얼스러운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대충 입어봤습니다. 제가 맨날 신는 이 신발.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버스 탔는데 저희 집 쪽이 북한산 쪽이랑 가까워가지고 지금 날씨 따뜻해졌기도 했고 그래서 등산객이 엄청 많이 타가지고요. 또 코로 숨 안 쉬었어요. 그것도 몰려있어서 그냥 코를 찌르는 냄새가. 아까 당근 오일보다 더 심한 냄새가. 이따가 양주도 샀고요. 선물로 집들이 선물로 양주를 사갑니다.
이거 사느라 조금 늦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빠르게 움직여봅시다. 환승입니다. 내 바지 아니야? 그래. 내 거거든. 뒤질라. 잘 찾아왔네? 응. 여기 올라오는데 자기 딱 보이더라? 잔지 났지? 서울역에서 버스를 탔고요. 방금 둘이 어제 꿈 얘기하다가 소름. 전 어제 아들까지 보거든요. 내가 산부인과를 같이 갔는데 아들이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근데 마음이 딸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한테 딸이 잘 어울렸는데 왜 아들이 낳지? 아들을 생겼지? 막 이러면서 그래 근데 아들도 귀엽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 근데 여보는? 아들을 안고 침대에서 자는 거 같이. 헐 우리 아들 낳을래나? 안 돼! 안 돼! 딸이 어울려, 우리한테. 아들 안 어울려. 안 돼. 어, 꿈은 반대? 윤설이! 이거 윤설이야. 어? 뭐가? 머리카락. 오늘 지나면 무조건 알아? 보면 좀 이제 안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폴로를 먹지 말고. 진짜 다르다.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진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야. 지어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해. 난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기해. 나는 집에서 자고 한 10시쯤에 나와서 서울역에서 밥을 먹고 커피 마시러 커피 빈다 왔어. 지금 벌써 12시 20분.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아침부터 남편이랑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가 좋네요. 연애할 때 느낌도 들고. 또 남편은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녕 밖에서 헤어지는 느낌. 각자의 집으로 외박하고 남자친구랑 외박하고 각자 집으로 헤어지는 그런 느낌을 연출하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 저 남편이랑 헤어지고 집에 왔고요. 벌써 2시가 다 됐어요. 너무 졸리다. 일요일, 어제도 하루 종일 움직였고 일요일에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느라 지금 너무 졸린데 한숨 자고 올게요. 낮잠은 사랑입니다. 낮잠은 한번 자면은 한 3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지금 자면 아마 5시, 6시쯤 깨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겠죠? 여러분 안녕. 시간 보여드릴까요? 4시 45분 46분. 제가 아까 자기 전에 5시쯤 깰 것 같다고 했죠. 일어났으니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뭘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중충한 일요일 오후. 향을 좀 피울까요? 비도 오고 좋은 향냄새가 퍼지도록. 제가 좋아하는 인센스 스틱 나그참파 스틱을 피워줄게요. 남편이 담배를 안 펴서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여요, 저희. 유튜브 댓글을 좀 남겨드립니다. 지금 7시인데요. 저 미스티 재밌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보다가 지금 4회까지 무료여가지고 1회부터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재밌어요? 저는 아마 자기 전까지 이거를 4회까지 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웅이 어딨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 나이에 케빈.